종아트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종아트TV에서는 교회마켓의 리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악감독이시면서 한국감리교회의 어머니교회인 인천내리교회 시온찬양대 주의장이신 김종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이 그 근무하시는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언제부터 이 인천시립합창단하고 연을 맺게 되셨나요? 네, 제가 부임한 게 2015년 8월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6년 차가 됐습니다. 1990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린치버그 대학교의 종신교수로 오랫동안 계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인천시립합창단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 오셨는데 벌써 6년째입니다. 네. 예. 한국합창계와 인천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감독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네. 인천시립을 오게 된 어떤 과정 같은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5년에 이제 4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인천시립합창단에서 와서 개건지회 한번 하라 하고 네. 연락이 와서 이제 왔다가 또 뭐 그게 이제 선발과장인 줄은 와서 알았죠. 와서 알고 이제 제가 또 발탁이 됐다 그러셔서 이제 저 마침 그때가 안식년을 1년 쓸 수 있었고 또 1년 그 휴직을 요구해서 2년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릇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제 벌써 6년이 돼버렸습니다. 네. 모십니다. 아니, 아닙니다. 한국합창계에서 감독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참 그 좋은 한국합창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립합창단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내리교회의 시험찬양대를 지금 지휘하고 계세요. 네, 네. 대단한 교회거든요. 네. 알수록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 언제부터 오시자마자부터 네, 시작했나요? 와서 그때 최동수 장로님이 네. 지휘를 하셨고요. 네, 네. 와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가 그 16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리교회는 한국 교회사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 발자취를 보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핀셀라 선교사가 입국한 1885년부터 네, 예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교회의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인지 궁금합니다. 네, 찬양대는 뭐 다른 교회들과 비슷하게 지금 저희는 4개 찬양대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뭐 일관 편성 정도 네, 되는 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부 또 성가대를 담당하고 2부 성가대가 있고 네, 수요 찬양대 그다음에 새벽 예배만 하시는 그렇게 4개 세배 찬양대가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매일 하셔요. 나는 그런 교회를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새벽 예배 때 찬양대가 있습니다. 멋지네요. 그 감독님은 중앙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네. 유학을 떠나셨더라고요. 네. 조금 이른 젊은 나이였을까요? 뭐 그렇게 떠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있을 텐데 그 시대만 해도요. 네. 뭐 언젠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이제 네. 그때 저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근데 그렇죠. 네. 언젠가 해야 된다면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도 쟤들이 컸을 때 좀 떳떳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두 가지 이유. 근데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어렵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쭉 여셨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네, 저는 뭐 신앙은 정말 너무 작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꼭 믿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는 제가 한 일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인천에 오게 된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저희 단원들하고도 가끔 얘기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유학을 가고 큰 대학에 아주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 유명한 대학에 갔었으면 인천에 못 올 수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준비시키는 과정 하나하나가 저한테 과정에서 저도 불평도 많이 했지만 아, 왜 이거밖에 안 주실까 하는 불평하셨는데 결국에 지금 보면요. 그 이상 좋은 트레이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게 저의 그냥 신앙관이자 저 믿음입니다. 그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시고요. 한국에 귀국하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정착을 하셨고 네.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버지니아주의 린치버그 대학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네. 긴 세월 미국에서 생활하셨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과정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인천시립합창도도 대단한 단체긴 하지만요. 네. 미국에서 대학 교수인데요. 그거는 네 일단 20년을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네네. 이게 또 하나의 나한테 주어진 도전이고 그다음에 도전할 그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을 네. 만들어 주셔서요. 네. 뭐 어려운 결정은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따르고 또 오면 왔을 때 내리교회라는 이런 움직임과 또 저희 목사님 그 김웅규 목사님이 저한테 네. 제가 2년 뒤에 돌아가려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하던 일 계속 해야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온 건 혼자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감독님께서는 뭐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좀 부족함을 말씀하시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니까 88년부터 한국에 계실 때부터 찬양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동안 내내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역을 놓지 않으셨어요. 네. 프로필 보니까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 찬양대 지휘가 어떤 의미인지를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저가 교회 찬양을 안 하면 찬양대를 안 하면 네. 얘가 교회 안 나갈까 봐. 누가 하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는 믿는 집은 아니었고요. 실고등학교가 마침 이제 그때는 제가 추첨 2세대니까 예. 거기는 이제 장로교 개통 학교였고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있고 수요일 날마다 예배가 채플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조금 하니까 이제 한태근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태근 선생님이 또 너 노래 잘하니까 뭐 중창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작해서부터요. 그 다음에 또 공부 뭐 조금 하다가 잠깐 그걸 잃었을 때 또 그 제가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또 영라이프라는 예. 그 미션 단체에서 또 네. 토요일마다 가서 세운상가에 가서 가서 이제 뭐 집회들 하고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뭔가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절에 저한테 아주 분명하게 갈 길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게 된 것도 또 뭐 그야말로 두 달 공부하고 음악대학 들어간 그런 케이스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순간순간에 하나하나가 절대로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겠죠. 당연한 네. 얘기입니다. 성경적이고요. 지난주에 김명엽 장로님 그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요. 그분 하신 말씀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문학을 하실 생각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분도 몇 달 동안 레슨 받으시고 네. 연습대에 들어갔다고 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다고도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한국 교회 음악사에 한 번도 없었던 네. 특별한 찬양곡집이 이번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악보를 보고 사실 저도 평생 동안 교회 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새 찬양곡집인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쁘게 아름다운 찬양곡집이 나왔는데요. 이 앞에 서문에 보니까요. 네. 그 김현규 담임 목사님이 쓴 서문인데 김 감독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 놀라운 찬양곡집이 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요. 아마 다들 생각하셨는데 시작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또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서 지휘할 때 보면 그 곡마다 밑에 제목 밑에
누구누구의 뭐 생일을 위하여 작곡되었습니다. 라든가 이런 어떤 그 커미션 된 작품들이 출판이 되고 하는 거 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시도들을 안 하셨고 또 마침 이제 저는 인천시립에 있기 때문에 작곡가들하고 계속 협업을 해왔으니까 그러시죠. 또 작곡가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됐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은 성가대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의 모교회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제 또 하나 할 일이 있다면 이제 한국의 찬양곡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 많은 출판사들이 해줬지만 사실 대형교회들이 이걸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부터 하면 어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9곡, 그래서 10분의 작곡가, 9분의 작곡가를 추려서 시편을 위촉하는 분이 시편 가사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고르시면 그 시편에다 우리가 작곡을 위촉하고요.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으면 고르세요 해서 찬송가들을 고르시면 그걸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목 밑에다는 그 누구누구의 생일을 기념하여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요것들이 아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였지만 막상 방법도 모르셨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대형 교회들에서 음악에 우리가 모든 때 믿는 사람들이 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악에 투자는 조금 인색하신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중요한 거에다 돈을 써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작곡가들한테는 조금 더 수입적인 요소가 돼서 그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또 교회에서는 그동안 남이 쓴 거 갖다가 그냥 쓰지 말고 이제 우리가 좀 능력이 되는 교회들은 창출을 하는 역할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마 꼭 저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운동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서 작곡가들한테 커미션을 해서 많이 트라이하고 많은 곡이 나오다면 그 중에 좋은 게 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국교회 모교회다운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음악계에서 그 성가 작곡을 한다는 거 또 작곡계에서 그럼요 참 힘든 생업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여기 지금 조혜영 선생님이 여기 신학장단 저희 전임 작곡가로 작곡가 협회 회장식으로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작품을 쓰면은 정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작곡, 그래야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작곡을 계속 하고요. 맞습니다. 교회 음악을 쓰고, 그래서 뭐 서양음악이라는 게 결국 서양음악의 발달이 다 교회에서 투자한 돈 때문에 맞습니다. 나온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서양음악이고요. 이제 한국도 한국음악이 발달을 하려면, 한국적인 교회 음악이 발달을 하려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또 이러다 보면 우리 노래를 세계인들이 부를 날이 오겠죠. 수준이 높아지면 이미 다른 합창곡들은 세계인들이 많이 부르고 있죠. 네. 아직 성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칸타타 같은 걸 한 곡을 작곡을 해서 그게 많은 교회가 사용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 음악 목사님 몇 분을 만나봤는데 한 곡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면은 평생 동안 작곡을 해도 걱정이 없는 돈을 그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작권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작곡가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우리가 조금 더 열어줄 수 있으면 좋죠. 예. 아무튼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내일이 새 찬양입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한인교회 찬양대도 지휘를 하셨지만 오랫동안 린치버그 미국 현지인 장로교회를 지휘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앙아토 구독자들에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찬양대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기독교 선진국이고,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하는 일에 틀린 점이라면, 이제 저는 이제 디렉터 뮤직 해서 이제 음악 감독이죠. 그쪽은 그렇죠. 음악 미니스터는 아니고, 또 이제 그게 파트타임 잡이면서도 그러니까 그냥 컨덕터가 아니라 디렉터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이제 저한테 예상권도 있고 결정권이 조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뭐 교회 가서 그냥 우리는 문화부 소속으로 그냥 성가대만 지휘하고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스텝 회의를 해서 이제 스텝 일환으로서 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정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찬양곡, 찬송가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그런 전문가로서의 제 의견을 이제 들어주고 그런 음악적인 방향 그러니까 뭐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회 찬송가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저의 조언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저는 비록 이제 음악 목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디렉터 뮤직으로 설에도 이제 교회 전체 예배에 조금 더 음악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결정권도 있고 예산 집행권도 있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하고 조금 다른 점이겠죠. 그 보통 이제 미국 가보면은 죄송합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음악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은 이제 간토가 있는 네. 거고.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을 텐데요. 네. 리치버그 장로교회가 네. 그 감독님을 음악 감독으로 모신 것은 음악 목사가 네. 없는 상태에서 네. 교수님 이제 대학 교수직 때문에 네. 가능했던 것 같고요. 네. 네. 예. 미국 교회는 대체로 이제 음악 목사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네. 조금만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음악 목사를 보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감독님은 음악 목회자가 아닌 음악 감독으로 사역을 네. 하셨습니다. 찬양대를 지휘하는 일은 같겠지만 행정적으로 조직상으로 차이 있는 점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또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오르가니스트도 제가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스 콰이어,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성가대도 제가 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음악적인 어떤 퀄리티를 컨트롤 하는 질을 퀄리티 하는 전체적인 그 임무를 저한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 제가 사역했던 이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부터 오케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해서 그 이스트 랜싱의 그 미국 교회인데 거기도 뭐 700명 이내예요. 700명 이내 정도 지금 린치버그 교회도 700명 멤버가 그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큰 교회들이죠.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출석 교인들이야 뭐 4,500명이 보통 이상 뭐 그 정도 선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한국하고 또 가장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페이 수준도 다릅니다. 저는 파트타임이었지만 뭐 거의 뭐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뭐 지금 시립합창단 단원들 정도만큼의 보수는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옆 교회 같으면 저희랑 동등한 사이즈면 만약 제가 올겐을 했으면 올가니스트한테 디렉터 오브 뮤직을 했으면 그걸로 풀타임이 되죠. 그 정도는 이제 그래서 규모가 작아도 그런 풀타임 디렉터들이나 또는 파트타임인데 상당히 페이 스케일이 큰 그런 그만큼 제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로서 그 대우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하고 조금 다른, 특히 다른 점이라면 음악하는 사람들도 이게 직업이라는 인식이 조금 더 만연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성경적이죠, 그게. 네. 성경적이고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 찬양대를 모집해가지고 힘들게 모집해가지고 찬양대를 세워서 이제 성전 찬양대가 네.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잠깐 이 양반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다녀온 사이에 찬양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11조나 찬양대원들에게 줄 그 먹을 것 그리고 이제 돈 같은 것을 보관해 주는 방을 그 지역 사람이 차지해가지고 찬양대원들에게 먹을 걸 나누니까 찬양대가 다 도망가 버린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미국 교회는 성경적인 그런 그 교회 음악의 그 기준을 다 가지고 네. 찬양 사역자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건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네. 조금 네, 우리가 좀 얼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좋은 음악가들이 교회에 붙어 있고 그래야 교회 음악이 발전이 돼서 더 네. 앞으로 또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 이렇게 자꾸 그냥 열정 페이로 이렇게 가신다면 그러면 좋은 사람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 좋은 말이 아닌데요. 열정 페이라든지 뭐. 네. 불행하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한국 교회. 네. 네.
자, 잠깐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은 대학에서 또 교회에서 평생 동안을 지휘자로 살아오셨는데요. 네. 감독님이 한 인터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미국에서의 음악 활동은 예술적인 지휘자의 역할보다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해서요. 네. 이제 그 지휘자가 폼나게 예술적인 음악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미국 대학에서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교육자적인 측면이 중요하고요. 못하는 아이들, 우리는 잘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거기는 또 제가 일했던 학교들이 뭐 이제 보통 수준의 주립 대학들이고 보통 네.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네. 한국처럼 뽑혀서 막 대단히 음악적으로 뽑혀서 왔다기보다는 정말 또 음악 대학생 마저 할 정도로의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걔들을 데리고 내가 예술을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전환이. 맨 뭐 아이들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너 음악하는 이런 식으로 이거 예술이니 어쩌니 이렇게 제가 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내가 참 부끄럽죠. 걔들이 가르쳐줬어요. 걔들이 음악은 이 합창음악은 특히 예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고 걔들은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이제 공부 학생이 공부가 본분인데 근데 걔들 특히 이제 유타는 이제 가족들이 많잖아요 몰몬들이고 네, 이제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래서 그 걔들은 학교 다니다가도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한테는 삶의 일부고 거기서 그 예술이라는 어떤 물론 그게 예술적으로 예술화 되긴 하지만요 그 생활 자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 같이 부모의 돈을 가지고 공부하고 아주 고상한 곳에서 고상한 음악만 하다가 그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 차이라는 거는 제가 참 거기서 부끄럽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네. 배우고 그래서 지금도 합창음악은 괜히 고상스럽게 예술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사람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우리가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너무 고상을 떨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네, 네. 그 합창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정신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제가 그 인터뷰 기사 가운데 또 좀 그 감동이 됐던 그런 부분은요. 기교만 뛰어난 합창은 감동이 없으며 음악의 테크닉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리를 자랑하는데 그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가사가 있는 합창음악은 이야기하는 예술이며 이게 아주 제가 처음 듣는 표현이었습니다. 합창이 이야기하는 예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성악적 앙상블적인 테크닉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테크닉은 음악을 감동적으로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테크닉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체적으로 한국 음악계에서는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아니죠. 다 지휘자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요? 네. 얘기하시고 저는 그냥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한 것뿐인데요. 네네.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악을 하면 소리에 너무 초점을 두잖아요. 네네. 아름다운 소리, 힘센 소리. 근데 그렇게 되다면 이제 소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시편을 노래로 낭송하던 그 전통이 돼서 네네. 노래가 시작이 됐으면 그렇다면 노래의 출발점은 가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소리라는 어떤 수단이 주인 역할을 해버리니까 연주회를 가도 소리만 많은 근데 가슴에 다가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주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휘자는 저는 안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제가 공부했던 모든 성악적인 테크닉은 그 목적, 가사를 전달하는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에 내가 뭐 경직되거나 또는 엑스트라로 힘이 들어가서 내 소리 자랑질이 아닌 그거를 잊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합창의
이제 잘 됐을 때, 물론 저희들이 지금 100%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가사가 조금 더 들리고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전달이 되는, 원래 그 작곡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현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지휘자님들도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목적을 설정하시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원리는 합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모든 예술이나 우리 삶의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또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합창단 중 하나인 인천시립합창단인데요. 네. 이제 이런 감독님의 생각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휘자들도 다 가지고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걸 단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인천시립합창단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기에 올라왔을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네, 시간이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예, 5년 동안 예. 저를 받아줬다는 거는 네, 공감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각자 특히 이제 우리 대단한 성악가들이 모인 시립합창단들이다 보니까 네. 음악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휘자는 죽으라고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킬 수밖에 없죠. 제가 이게 내 음악이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음악의 본질을 가운데다 두고 그거에서 파생된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단원들이 처음에는 좀 받아줘야 되니까 나는 감독이고 이러니까 받아줘야 돼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본인들이 납득이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히 뭐 지금은 이제 단원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음악 만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멋진 말씀 지금 하신 거 아시죠? 아니. 정말 그동안은요, 네. 하면서도 서로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네. 뭐 시키니까 하는데 근데 가끔 저희 단원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새 옷을 입었는데 좋긴 한데 편치 않아요. 아. 그런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네. 그 옷이 조금 편해졌어요. 자연스러워진 네, 거죠. 조금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 자연스럽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음악 만들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기대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 시립합창단 다음 행보에 더 큰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한국 프로합창단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네. 뭐 프로합창단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합창단은 더 어려운 네. 상황이죠. 인천시립의 경우 코로나19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뭐 온라인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네, 소개해 네. 주시죠.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다음부터 저희는 연습을 네네. 재개했고요. 예. 연습을 재개했는데 이제 합창단을 일단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 연습실이 저희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 네. 그래도 50명이 들어가 노래하면 꽉 찬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겠다 해서 반으로 나눠서 저희는 이제 그 특히 이제 연주 다닐 때도 인천을 대표하는 하늘조 바다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멋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습도 하늘조 바다조로 나눠서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충분히 거리도 두고요. 넉넉하게 거리도 두고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절대 벗지 않는 걸로 저도 연습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음악적인 활동, 특히 시립합창단으로서 우리 지금 합창을 못하고 계시는 많은 아마추어 합창단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위안 겸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향 제시도 조금 해야 된다는 사명감들을 저희 단원들이랑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역적인 차원이라든가 또는 연주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에 절대로 코로나 시대에 그 합창이 취약한 예술이 돼버렸는데 저희가 그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네.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면서 이번 이제 9월 3일 날 또 연주를 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관객도 일단 소규모 뭐 30%만 입장을 네, 시킨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또 사회적인 거리를 충분히 넓혀서 두고 이제 또 이렇게 원형으로 넓게 펼친 대형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네. 앙상블을 잊지 않도록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모범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또 도전도 받고 방향도 설정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콰이어 앤 오르간 인터뷰를 통해서 음악을 공부하시게 된 동기부여를 한태규 목사님이 통해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도 이제 뭐 교육학이기 때문에 네. 자주 만나서 뵙기도 하고 식사도 그랬던 참 어른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감독님은 지금 지휘자이기도 하시지만은 교육자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강하시, 물론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네.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인천시립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것들 좀 소개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대학에 있을 때보다도 프로합창단 지휘자가 되고 나서 뭘 맡게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직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맞아야 된다는 네, 생각이 네.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미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거라면 물론 이제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 가르치되 예를 들어 성악 레슨을 하더라도 성악 선생님의 소리를 따라서 나를 따라해 그리고 내 소리를 내 제자한테 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거기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걔가 가진 단점들을 이렇게 덜어내 주면서 장점이 솟아나게 하는 네네네네. 그런 아주 감명 깊은 교수법을 제가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10년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엄청 났고요. 이제 10년 뭐 15년 전쯤 하면서 이제 조금 뭘 해야 되는지 이게 결국 내가 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하고 그런 이제 의식들을 이제 키우면서 조금 더 나은 선생이 돼갔거든요. 결국 아이들한테 배운 거죠, 뭐. 그런데 가르침에서 배운다고. 네, 아이들한테 배우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공부하고 그냥 놀았을 때 하고 그다음에 선생을 그렇게 하면서 인식이야. 배운 거하고는 네. 저한테는 큰 차이가 일어났던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그 발전기를 거치면서 뭐든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문화가 이제 많이 자리 잡다 보니까 사실 합창조차도 엘리트 중심에.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건 다 정말 엘리트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다 꼴찌라는 네, 생각으로 네.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우린 충분히 좋아졌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그 평범한 아이들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또 부족한 사람들 네, 합창도 네. 잘하는 사람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경연대회 중심도 아니고 못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소리를 모아서 자기들이 했던 것보다 더 나아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휘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합창이 아닌가, 그게 합창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합창이 꼭 획일화된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인천합창개혁의 네, 네. 포스터도 보고 계시지만 네. 이런 걸 통해서 경연대회가 아닌 그야말로 축제 그리고 약간의 자극이죠. 와서 남의 걸 보면서 그렇죠. 우리도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거기 1등, 2등 상 그 순서 네. 없이요. 이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인천합창제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그 인천 지역의 고교 합창단들 그야말로 네. 초짜들 모았어요. 이거는 소년소녀 경험 없는 애들. 그리고 네. 이제 각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인문계는 안 와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한두 명,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인문고등학교 네. 몇 명. 근데 네. 첫날 그날 소리를 들으셨으면 아마 저 합창을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요, 걔들이 정말 끝나고 남긴 감동적인 편지 저쪽 전화기에 있어서 지금 못 보여드리겠는데 아이들이 장문의 편지를 선생님들한테 남겼어요. 네. 그 끝나면서 서로 배려하고 배우고 자기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내 혼자가 아닌 우리가 같이 이루었다라는 어떤 그런 공동의식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제 한국 합창이 학교 합창이 없어져가지고요. 예. 아이들 정서 이건 예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네. 정서와 집중력을 너무나 아사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아이들 그때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뭐 소년소녀의 그 엘리트 중심의 합창이 아닌 얘들은 그야말로 생쪼짜들 데려다가 생소리로 노래하는 애들 데려서 조영 선생님의 못 잊어 그다음에 사춘기 얘기라는 자기들 얘기를 시켰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소리를 모아가고 이런 그
그 끝나고 나서 그 보람이라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제가 원래 전 못하면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못하는 아이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너무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뭐 올해는 하려고 그랬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교회 성가대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교회 성가대도 저희 내리교회 성가대 뭐 이렇게 독창자들 많은 성가대 아니고요. 네. 그냥 같이 모여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 이뤄낸 성취감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부족하지만 지휘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네. 많이 만들어주면 조금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면 소리는 많이 금방 바뀌거든요. 그렇죠. 자세만 딱 바뀌어도 소리를 아 이렇게 노래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자세만 네. 바꿔도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만 조금 지휘자들이 짚어주면 평범한 합창단이 평범한 성가대가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내리교회야 뭐 워낙 역사가 깊은 교회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그 교회학교 어린이 찬양대, 중고등부 찬양대 네. 이게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그 장로교 통합 측 네. 그 목사인데요. 한 9천 개 정도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 측 교회가. 그런데 2년 전에 그 통합 측 교육부에서 자료를 낸데 보니까요, 4,500개 교회가 교회학교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요. 네. 입시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인천시립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좀 해주시면은. 네, 뭐 어차피 네. 뭐 남 탓하고 있기보다는 네. 사회 탓하기보다는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으니까요. 저한테는 마침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네. 아이들 계속 데리고 또 합창하고 네. 또 이제 앞으로는 시니어들 모아서 또 합창도 좀 시켜보려고. 시니어도. 다양한 네, 네. 다양한 계층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여기저기서 노래 좀 더 시켜보고 그래서 인천 합창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지휘자님들도 뭐 교육하시는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던데요. 네, 일단 지휘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놔야 그러니까, 네. 그 밑에 합창단들이 올바로 되니까요. 그래서 오자마자 지휘자 아카데미를 열었죠. 그래서 지금 매년 두 차례씩 예, 예. 그래서 해왔습니다. 멋있습니다. 오늘 인천시립합창단 음악감독이신 우리 김정현 감독님 모시고 유서 깊은 교회 내리교회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합창계와 그 교회음악계의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감독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곳이 너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쓴 편지를 혹시 좀 이렇게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네. 그걸 좀 목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우리 구독자들에게 좀 네. 그 감동적인 편지를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중앙아트 TV에서는 내일 8월 22일 토요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내일이 새 찬양이 우리 김정현 감독님의 지휘로 리빙 시션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님들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